남원 유섭입니다. 저는 고명원 씨랑 문천식 씨 봐버렸어요. 아, 확인했거든요. 아, 진짜. 눈이 많이 매부어요. 치즈했죠? 네. 자, 우리 은희 씨의 라이브 완전 흠뻑해서 저희가 뭘 해야 되는지 잠깐 있었어요. 네, 여러분도 그 필요를 감지시길 바라고요. 일단, 충청도 사투리 내굽다의 뜻을 묻는 질문이죠. 맞습니다. 정답은 맵다, 눈이 맵다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1705님 사연 좀 소개해 주시네요, 여유미 씨가. 네, 1705님, 충북 단양의 고향입니다. 정답은 3번 눈이 맵다. 아궁이에서 고구마 구워 먹다 많이 매부었어요. 그랬어요. 정답자 10분 도와서 제가 햄버거 세트. 네. 네. 자,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또 우리 마지막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네. 설마 이 전국 사투리 듣기 평가 마지막 문제 넘어가요. 다음에 전라도 방언 대화 내용을 잘 들으시고 물음에 답하세요. 아따, 형님이 겁나게 늦는 것 같소. 흠이, 그러게 말이오. 저도 형한테 전화 한번 넣어봐. 알겠어. 아따, 여보시오. 어이, 다 왔어. 다 왔단게. 아, 어딘디요? 여가 그 시기야. 아, 그게 형님, 저그 시기가 어딘디요? 저뭐산 보이거니? 무슨 산인디요? 아, 뒷산. 아, 다 왔네. 우리 집 뒷산이요. 아니, 우리 집 뒷산. 뭐시여 형님? 아직 출발 안 한겨? 아이, 님 줘봐. 너 쓰고 모자 쓰지? 저 전두랑 쳐다보고 이제 출발하는 거 같지 않여? 아이 참. 빨리 얘기해, 숨 막혀 죽어서. 전두랑 찾았다 이거요. 네, 저 예. 여기도 고향인 통신원 강순혜요라. 점들아, 어떻게 발음하죠? 점도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점도로. 예를 들면 어떻게 쓰이나요? 네, 하루 종일 점도로 설거지를 해서 막 야 죽겠어. 점도로. 자, 막간을 위해서 강순혜 통신원 우리 요요미와 인사 나누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요요미입니다. 우리 고명환 씨한테 인사 나누십시오. 안녕하세요. 와, 소리 좋으시네요. 오늘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전라도 사투리 첨드라금 다음 중 어떤 뜻일까요? 1번 헤드라. 2번 독이 누가 된 거야? 2번 헤드라. 잠깐 밤에 자기 전에 술 먹고. 2번 종이. 3번 어제. 문자 한미로 첨드라금을 맞춰주세요. 문자 번호는 요요미 씨가 내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8001번. 긴 건 100원, 짧은 건 50원 추가. 미니는 무료입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귀여워. 예. 10분 뒤에 신과 콜라 세트 될 거고 전세 씨 질투 좀 그만하세요. 아우 혀라 몰라. 광고 드릴게요. 요새 침대에서 함께 꿈꾸고 유채상에서 함께 별을 보는 반짝이는 우리 아이의 가족 꿈꾸는 요새 아이의 꿈과 함께하는 가족 지인 목소리 분명 땅에 서 있는데 무엇인지 야 왜 하늘에 뜬 기분일까.